장사에 서막 10억어치 주문해 저걸 샀는데 이거밖에 안 되네. 10억어치가 가자. 다 15포작을 5개를 맞더래. 10억어치가 저거밖에 안 돼? 이노 손절 좀 말렙 맞습니까? 떨어졌나요 혹시? 아 올말렙인데? 매화군 아 케미 꺼져 있었군요. 아 뭐 하나도 된 게 없냐? 오이노 해야겠는데. 아이고 오이노 가자. 다 붙었다. 저는 오작이요. 오작 망치 포함 오작. 아이고 이거 다 냉동하지. 오작 가자. 쉬어주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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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 아니 그냥 했으면은 7장이었는데? 아! 어 왜 이렇게 잘했어 갑자기 뭐야 갑자기 왔는데? 돌아왔군. 아, 잘 됐다. 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4% 확률이지. 그렇지 이게 맞지 뭐 이게 맞는데 저게 잘 됐어 아 준 10억어치 딱 샀습니다 아유 실패만 한 거구나 와 4연속 또 실패 3연속 5연패 하나만 더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봐야 4점인데 5적으로 와봐 차라리 3적 아 이거 3적이네 아 2도로 하지
오작으로 해가지고 망치로 하자. 어, 그렇게 하자. 아, 저도 아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오작이 약간 욕심이긴 하거든요. 오작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죠. 보통 사작하고 망치에서 오작을 많이 하지. 39%. 와, 오죽하기 너무 힘든데. 39% 아니에요? 25 10 3개나 더 해야 돼? 벌써 이렇게 많이 썼네. 한 장. 아니, 뒤로 갈수록 실패 확률이 높아지나?
아니 3개 연속으로 되고 5번은 연속 실패하다. 아 오죽하기 빡세다. 순백이 제일 힘들지. 아니 이게 15포작은 잘 안돼가지고 고통이긴 하지. 벌써 한 5억은 넘게 쓴 것 같은데? 아 오적하기 개 힘들다. 아 망치가 있으면 그냥 망치를 발라서 하면 되는데. 엉망이 다른 캐릭터 있어가지고 하기 귀찮아가지고.
아,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고 성공할 거면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다. 아, 오작이 좀 욕심이긴 해. 솔직히 사작하고 순백하는 게 조금 맞는 이치지 않나 싶긴 한데. 썼어. 이게 10억 아니야. 한 3억 썼나보다. 고토 개고토 여러분들 같이 고통받고 계시나요? 그럼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운이 따르면 돈을 버는 거고.
운이 안 다르면 망하는 거고. 누구요? 문진님 후원 5,000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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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구경. 하하하하. 운이 따르면 되는 거고. 운이 없으면 망하는 거고. 네. 아니요, 손재주 영향 안 받고 그냥 고정 10%입니다. 아, 네네, 기다리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 네네, 진짜로 기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네네, 기다리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기다렸다가 오는 그런 뿌듯함,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지요. 저도 지금 기다림의 고통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완성했을 때의 그 뿌듯함을 느끼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달 손재주의 비약을 경매장에서 사게 되면 만렙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을 성공 안 해도 빡세다고. 와, 드디어 성공했다. 와, 10만 장밖에 안 남았어. 10만 장이면 얼마지? 2,200, 2,200, 2,000, 2억인가? 와, 벌써 8억을 썼다고? 이거 망치해갖고 옵시다. 그게 나을 것 같아, 그죠? 한 번에 뚫을 겸 그냥 망치해가지고 오자.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망치 있습니다. 망치가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도? 100% 50% 50% 50% 100% 이거는 손재주가 남나? 69레벨 아, 잘못 들어갔다. 아,
잘 될지 모르겠군요. 자기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10억으로는 장 못할 것 같은데. 4, 4, 3, 10, 1, 15, 19, 19장만 하면 끝나는군요. 아! 아, 4형태! 아! 아! 아, 19작 중에 8작을 성공했군요. 2, 6, 7, 8, 9, 10, 11. 11번만 성공하면 끝납니다. 벗어나기 쉽지 않군요.
아, 벌써 10억원치의 주문의 흔적을 다 썼군요. 10억원치의 주문의 흔적을 다 썼어요. 10%요, 10%. 아이고. 아, 드디어 다시 2차전이 아직 아니군요. 하나 더 살려야 되는군요. 아, 됐다. 자, 2, 4, 6, 7, 8, 9, 10, 11. 11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번.
도발. 네버. 한 번.
아, 아까 전에 11번 중에 한 번 성공했어. 너무 심했어. 하나 됐고 일작 와, 죽음의 일작인가. 이게 제일 힘들다고 하죠. 마지막 일작이, 이게 제일 힘들어. 해본 사람들은 알 거야. 마지막에 죽어도 안 된다는 거지. 하프 쌍레전 하프 작업에다 하면 안 되지. 주문의 흔적. 장사 봤습니까? 3억 3천에 팔렸잖아. 그지? 3억 3천에 팔고 1억 8천에 샀어. 100% 자기야 저거. 하지만 사실은 중간에 토드 다 만들어서 올려놨지. 100% 적해가지고. 맞다, 두 개만 성공하자. 아니에요, 그냥 경매장에 비싸게 올려놔. 너한테 팔지 말라. 아, 마의 일작이다 진짜. 나이스. 두 개면 충분하지. 경매장에 파시고요. 남은 걸 저한테 돈으로 주세요. 잘 팔리니까. 서로 이득. 아, 이거 보고 잔다고요? 이거 다음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거 다음이 하이라이트인데. 이건 고통인데.
아, 노작 비싸요. 아, 말장이다. 아, 말장이야. 아, 나 마일리지 없나? 아, 더 해야 돼? 아, 이걸로 안 돼? 얼마나 더 써야 될까? 나이스, 하나 남았어.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더 사기 그런데. 짠. 에이. 끝. 나이스. 자, 제가 들어간 금액 15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럼 하나당 3억씩 든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하나당 3억씩 들었죠. 제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하나당 3억 들었는데. 평균 5억. 네. 그죠? 앱솔랩스. 앱솔랩스. 에이션트. 에이션트. 시가를 보면은, 12억. 그럼 저는 8억 주고 만들었다고 봐야겠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네. 현재 최저가로 올라온 가격 12억. 팔리는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지요. 자, 12억이 하나 팔렸지요. 유점을 바르고 17성을 달고 파는 거 어떠냐? 이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 저거 왜 산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12억. 10억, 10억에 팔아도 하나당 2억씩. 10억 남는 장사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10억을 버는 비법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 토드해줍니다. 에디셔널 에픽이지요. 제일 좋은 게 뭐야?
이게 제일 좋네. 요걸 도도해줄게요. 이걸 토도해주고요. 이걸 토도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하나 사. 아, 나 맵 맵프로 하고 싶은데, 나 이걸로 하고 싶지 않은데. 아, 이렇게 팔아도 이득이죠, 그죠? 이거는, 일단은 경매장에 올린 다음에, 안 팔리면은, 제가 맵프로 해가지고,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내일 하는 걸로. 안 팔리면은 오늘은 제가 맵 별로 저걸로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맵으로 하는 걸로 갑시다. 그게 좋겠죠? 오케이? 자, 이거는 에디터드값을 좀 봅시다. 제가 내가 얼마 주고 샀는지. 에디터드컵 1억 정도가 평균이지 대강. 그러니까 원래는 나 10억에 팔라 그랬어. 이거 13억 인정. 그 다음에 이거 12억 5천, 12억. 9% 11억 5천. 11억. 이거는 안 팔리게 되면은 제가 내일 해보는 걸로 합시다. 끝!